네, 벌써 1월 중순이 넘어서 하순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증시 좋지 않습니다만 보통 증시에서는 1월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그해 증시를 이끈다 이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네, 아, 이번 올해 증시를 주도할 업종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올해는 좀 이제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주도주였는데요.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올해 주도주는 바이오와 반도체입니다. 네. 이들 업황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바이오나 제조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판 나사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개청을 할 건데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에 좀 힘이 실리면서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주항공도 좀 주도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로봇이나 AI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주목받는 업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방금 전에 한국판 나사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우주항공, 그리고 AI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주목이 될 만한 이슈가 있다는 건데 먼저 바이오 업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FDA 신약 승인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FDA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약에 대한 효능은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내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국내 제약사는 유한양행과 HLB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제약사들 실적도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근당이나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좀 기술 수출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냥 바이오 하면 단지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기술 수출도 하고 숫자도 나오고 또 FDA 승인도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도 실적 좋아지면서 그런 모멘텀까지 올해는 좀 붙을 것 같아요. 네, 저 방금 전에 지금 전문가 인터뷰를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약진을 한것 같습니다. 네, 우리 FDA 맞습니다. 이제 승인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반도체주 어떤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반도체는 우선 경기가 회복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두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AI용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서 반도체 수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기대되는데 우선 올해 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를 반도체의 해로 정하고 3대 수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정보기술 업황 회복,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이 올해 업사이클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을 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체들 실적 개선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D램 사업 흑자 전환에 달성을 했고,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들어 흑자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이제 처음으로 적용한 스마트폰을 공개했잖아요.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의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AI 서버 수요도 좀늘 거고 스마트폰 시장도 앞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 흐름이 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전문가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다 실적 모멘텀 다 올라오는 쪽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어쨌든 올 상반기 말기에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나타남으로써 글로벌 투자 경기라든지 제조업 경기 회복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관련 업종 대표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괄목상대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와 반도체 좀 알아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전망은 좀 상저하고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분간은 좀 조정기를 거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워낙 주가가 좋았다 보니까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는 좀 실적이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차근차근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시장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지 않아서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거란 전망도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대차가 우선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주요 신차들이 출시가 되면은 업황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주가는 일단 상저 하고의 흐름 예측을 해 주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 포스트 2차 전지의 반도체와 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